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지금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4월 10일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24번에 걸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죠. 이걸 두고 이 관권 선거다, 이거는 관권 개입 부정선거다라고 계속해서 시민들이 지적을 했고, 또 언론들도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를 한바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대 총선 앞두고 전국 주요 격전지를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25회 이상 하였고, 저는 이제 25회로 알고 있었는데 24번이더라고요. 수많은 지역 개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한 것까지 하면 25회가 됩니다. 이를 두고 관권 선거라는 언론의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관권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에 대해 선관위가 어떠한 행정 처분을 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라고 제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앙선관위에서 답변이 왔는데 5월 22일 날 귀하께서 정보 공개 청구하신 건은 사직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이 수사를 받고 있구나. 윤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좀더 제가, 알아보니까, 윤 대통령의 경우는 지난 1월 4일 용인 중소기업 인력개발원에서 제1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3월 26일 충북 청주 동부창구에서 열린 민생 토론회까지 하면 모두 24번의 민생 토론회를 개최했고 한번 불참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러다가 4월 12일 총선 선거 운동 개시일인 28일을 앞두고, 이틀 앞두고, 잠정 중단을 합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지역은 대부분 총선 격전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참 공교롭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총선을 앞두고 서울, 경기, 영남, 충청 등을 돌며 17차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윤 대통령을 고발하는 시점이 이제 17차례죠. 그래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명백히 여당 후보 지원용이라고 하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3월 7일 날 서울 경찰청에다 고발을 했더라고요. 대통령은 2월 16일 대전 토론회에서 국가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빠짐없이 지원하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기부행위 대상자와 기부행위 금액을 특정해 공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공무원이 직무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3월 7일날 고발을 했어요. 그리고 참여연대도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윤 대통령을 그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참여연대는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서울시 선관위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선거법 위반했다고. 그랬더니 서울시 선관위는 참여연대 신고 사건을 3월 26일 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판단도 내리지 않고 이첩을 그냥 했대요. 그러면서 이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공공범죄수사대에다가 배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그 서울경찰청에다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안 참여, 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선관위의 경우는 뭐 선거법 위반이다, 아니다, 뭐 이런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이첩을 해버린 거예요. 참여연대 건은. 그래서 참여연대가 4월 29일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신고인 자격으로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이 사진은 참여연대가 게시한 사진인데, 보도자료로. 근데 이때 당시에 출석하면서 이렇게 그 잠깐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신고 추가 자료 이것을 들고 간것 같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윤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각종 지역 개발 정책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을 합니다. 민생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의 주요 내용과 토론회가 진행된 지역에 출마한 국힘당 후보의 공약을 비교를 해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공약 내용의 상당 부분이 그윤 대통령이 그 민생 토론회 때 언급한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역 후보자 공약으로 그게 반영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가령 2월 13일 날 부산 민생 토론회 주요 내용은 강서구 김도읍 후보의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적기 개항, 부산 시립 아동병원 및 대형병원 유치 추진과 부산 동래구 서재영 후보의 소아 응급 환자 달빛 어린이 병원 확대, 사직 종합 운동장 재탄생, 이런 것들이 다 공약으로 반영이 됐고요. 울산 중구 박성민 후보, 울산 남구 김기현 후보, 울산 울주군 서범수 후보도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인 그린벨트 해제, 개발 제한 구역,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원주와 용인 토론회의 대통령 약속과 그곳 국힘당 후보 공약은 거의 같았다고 합니다. 이 참여연대 이야기예요. 참여연대가 분석해보니까. 원주 갑 박정아 의원의 경로당 점심 제공 단계적 확대, 파크 골프장 설치 확대, 원주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 조성, 뭐 이런 그 공약들, 이런 내용들이 민생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다. 거의 판박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지낸 용인 갑 이원모 후보의 세계 최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중심에 처인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국도 45선 확장, 경강선 연장선 신설, 반도체 마이스터고 조기 개교, 이런 내용들 민생 토론회, 3월 25일 날 민생 토론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내용과 같았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공직선거법을 좀 살펴본 85조에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수 없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윤석열 씨는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셈이죠. 대통령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 자기 자당의 그 국힘당 후보들의 공약 사항을 가지고서 말이죠. 민생토론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에게 그렇게 호소를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13조 기부행위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을 보면은 이 제2항에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 법을 보면서 1항을 봐보세요. 국회의원, 지방, 의회, 의원, 지방, 자치단체,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그 배우자, 당의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 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의 기부 행위를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회의원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왜 빠진 거예요? 대통령 집어넣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거. 그렇지만 다행히 이 항에 누구든지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윤석열 씨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1항에도 대통령을 명시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수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제255조 보면 부정선거 운동죄가 있는데 부정선거 운동죄, 그러니까 85조 1항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고 공소시효가 선거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통 6개월이에요. 6개월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인데 다만 1, 2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경우는 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씨는 공무원이잖아요. 대통령은 최고의 공무원이죠. 그런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민생토론회라는 미명하에 선거운동을 벌였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서울경찰청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그 공소시효는 10년이나 된다. 언젠가는 이와 관련해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 피해가기 어렵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